경상남도 거창군 우이천면에 있는 현성산 산행을 마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동편 가까이 황산리에 있는 수승대 관광지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인데요. 덕유산자락에서 시작되는 우이천천은 합천호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우이천 계곡의 구연성원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 수승대를 만듭니다. 주차장 근처는 동남쪽으로는 산상천과 북쪽의 우이천천이 만나 민박집이 여러 곳 있고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우리는 우측 도로를 따라가서 좌측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쪽에는 유원지하고 체육시설 아주 민박집들이 시설이 좋고 저 개울 건너에는 야영장, 썰매장, 유선장 뭐. 수승대는 원래 백제 자신을 신라에 보낼 때 여기서 송별하던 곳으로 수송대라 불렀으나 1543년 태계 이황이 산자수리함을 격찬하는 시를 보내 그 후 수승대라고 개칭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봄에는 좋겠어요. 내년 봄을 기다리는 벚나무 끝에 봉우리들은 몽골몽골 져서 있군. 개울을 따라 걷는 벚나무 벗길은 실 의자 등 편의시설이 많이 돼 있고 솔밭공원과 자그마한 소들이 있고 매년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무대 스승대 축제극장이네. 의로 계속 이어지는데 집에 고가에 들어가 보고 약수진 선생 장수 백제의 국세가 약했을 때 신라로 보내는 사신이 잘 돌아오지 않자 신라로 보내는 사신을 위해서 이것이 송별을 했다는 해설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1740년 영조 때 건립된 이 관수로는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맹자의 학문을 인용하여 이름 지어졌답니다. 거창 칭시 황산 입향조 구연서원이군. 서원 마당을 한번 둘러봅시다. 서원 앞에는 백일홍이 아주 서원 뒤 건물이 그리고 이 구연서원은 중종 때에 서당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서 숙종 때에 구연서원으로 명명했었는데 요수 신권, 석곡 성팽년, 황고 신수의 세 분을 배향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서원을 나와서 개울가 도로 따라서 거북바위 쪽으로 갑니다. 개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북바위는 떠있는 모습이 마치 거북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 여기도 언제부턴가 바위에 그냥 뭐 전부 글이 음각돼 있는 글이 많네. 세월의 아픔을 견뎌낸 소나무들이 바위 곳곳에 자라고 있어 마치 평지 같은 인상을 줍니다. 바위 둘레에는 이황이 수승대라 이름을 지을 것으로 공언한 사열시를 비롯해서 옛 풍류가들의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그 개울 가운데 있는 바위 산인데 와 글씨 조각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소나무 뿌리는 물 있는 데서부터 바위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옛날 포석정보도 난데 여기다 잔 띄우고 여기다 잔 띄워서 옛날 포석정보도 나 저거 숫자만 저거 숫자 부어봐 여기다 구연교를 건너갑니다. 구연교 다음에 안내판인데 이쪽으로 가면 원각사가 150m 바위가 구멍이 뻥 뚫려서 뻥 돌려감에 글씨는 조각도 있고 지금 은 요수정 돌아본 요수정이고 우측으로 원각사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다리로 건너갑니다. 다리에서 바람을